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광고를 왜 저와 김프로님이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누스 매트리스. 아니, 진우 형님이 하셔야죠. 지누스 매트리스 얼마나 편했습니까? 얼마나 꿀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문 일어납니다, 진짜. 네? 아침에 문 일어나서 정말 몇 번 지각했어요, 진짜. 그렇게 편안하다는 거죠? 일어나기가 싫고. 네. 네. 지누스 매트리스 우리 이진우 형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냥 시장 따라서 뭐 수익 좀 낮다 이렇게 좋아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지났어. 그런 시장은 지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철저한 전략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의 알파 수익률의 초과 수익률을 거두셔야 할 때입니다. 그 알파를 추구할 전략을 알려주실 미래세대우의 구용욱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입니다. 상무님. 네.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자, 그 힘든 역사 지금 풀어놔 주시죠. 네. 어떻게 상무님이 되셨냐는 그 얘기를 풀어놓자고요 지금. 네, 뭐 좀 너무 좀 그럴까요? 밤늦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약간 시끄럽다고 내가 질문하겠다는 것도. 자, 그러면 우리 상무님의 보통 그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아까 뭐 저 쉬는 시간에 좀 여쭤봤는데 아유 놀랍습니다. 그냥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보석 같은 말들, jewelry, like a jewelry, 보석 같은 말씀들만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상황들 한번 우리 상무님이 좀 진단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이제 방금 최 선임이 이제 단기적인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좀 전체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보통 네. 이제 정리를 하면은 경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코비드-19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속화된 거죠. 그래서 네.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기존에 성장하던 회사들이 또 계속 성장을 함으로써 이제 유동성 환경과 결부되면서 상당히 또 그 좋은 성과가 있었고 뭐 흔히 말해서는 뭐 사기만 하면 오른다 뭐 이런 이제 장들이 펼쳐졌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좀 바뀌는 환경은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환경이 바뀔 거다. 뭐 그동안에 이제 풀었던 돈을 회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예.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되돌림 현상들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 이나 주요국들이 대규모 부양책들을 또 쓰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뭐 이제 작년에 안 좋았던 뭐 기조 효과까지 가세되면서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미국 성장률도 뭐 5% 6% 뭐 지금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준도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며칠 또 시장이 요동 쳤죠.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전망 자체들은 이제 네. 올해는 상당히 많이 튈 때지만 내년은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전망은 이 직선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좋으면 내년도 좋을 거라는 기대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추세가 내년도 이어질 거라는 게 일단은 반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전망 수치는 올해 많이 올라갔다 내년에 좀 떨어질 거다 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의 기대는 내년도 쭉 간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지속되면서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들이 나온다 이렇게 뭐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쭉 간다는 게 우려군요. 그렇죠. 성장이 잘 나올 거라는 우려. 지금은 이제 그동안의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유동성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내년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올해 좋아요. 올해가 예상보다 더 좋고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 생각보다 좋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금리가 설령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는 건데. 네. 그러면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나쁠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금리는 지금 바로 몸으로 느끼는 거고 네. 이제 금리가 실제로 움직이니까. 근데 성장률은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가 먼저 시장에서 인지를 하느냐. 그래서 먼저 유동성 풍부하게 아주 향유했던 유동성이 이제 걷어들여지는 거가 1차적인 우려인 거죠. 네. 말씀 정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성장이 실질적으로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그림이 또 되겠죠. 이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실제 실물이 돌아가는 거는 확인해보고 싶고 네. 가격 변수 움직이는 거는 바로 느껴지는 거고 이런 쉽게 말하면 네.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올랐으면 좋겠고 오를 것 같지만 그건 잘 모르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안 좋다 그 얘기예요 그죠?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어가십시오 네. 아까 말씀도 어렵진 않았어요 형님. 아 그런가요? 예, 모르기 쉽게 안 어려운데 왜 쉽게 풀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점들을 이제 좀 감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비드-19 시작되면서 네. 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4차 산업혁명, 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엄청난 변화가 온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오기 때문에 향후 뭐 100년 진행될 뭐 사이클이다. 과거에도 예. 그랬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코비드 19 시작되면서 네. 그거는 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고 이제 위기에 대한 민감도, 위기에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코비드 19 조금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네. 완화할 거라는 예상이 진행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시작되기 위기가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에 진행되던 4차 산업혁명은 어쩔 것이냐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따져 보면은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은 큰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도 플랫폼 이야기 나오고 있고 디지털라이제이션 예.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진행되던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빨라졌다고 하죠. 그렇죠. 예. 이제 일부 이제 분야에서는 이제 좀 재촉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잊지 말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그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꿈틀꿈틀 진행되고 있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네. 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만 다들 그 뭔지 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네. IT 기술이 이제 기본적인 여러 인더스트리에 결합되면서 여러 산업의 부가가치가 급증하는. 네. 그게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에서 잠깐 멈칫한 것도 있고 더 압축되어서 더 빨라진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나면 그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결국은 앞으로 투자를 어느 쪽에 해야 되는가와도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 얘기를 좀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지금 뭐 경기가 회복된다, 뭐 금리가 오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중요한 게 봐야 될 문제지만은 조금 더 긴 그림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장기적인 트렌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지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비드-19이라는 이 팬데믹이 왔을 때 이 상황이 이런 큰 흐름에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가 됐었는지 뭐 아니면 재촉한 게 있었는지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조금 더 다잡아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는 그 이유는 만약에 장기적인 트렌드에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장기적인 흐름에서 약간의 변수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투자의 방향을 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이제 요동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중심을 잘 잡아서 네. 올바른 방향의 투자를 아니 포트를 새롭게 잡아가는 네. 그런 이제 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관점이 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나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뭐 그런 것들이. 네, 그렇죠. 이제 그 4차 원래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이제 근본적인 기술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예. 뭐 그 기계적인 부분도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은 소프트웨어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됐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빅 트렌드, 큰 트렌드는 변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요즘 뭐 키워드 몇 개로 말씀드리면은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전히 살아 있고, 그다음 디지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자율주행, 거기에 이제 조금 새롭게 이제 나온 것들은 이제 환경 관련된 변수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가세가 됐는데 지금 뭐 그 이런 이제 기본적인 키워드들은 다 살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19 이후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들은 이제 이러한 기술 발전 아니면 플랫폼 이런 기술들이 상호 결합을 또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 고 네. 대목을 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시면 예. 그 이제 가장 저희가 그 변화에 좀 보수적으로 네. 움직였던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예. 지금 금융에서도 디지털을 한다고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네. 뭐 한국도 지금 이미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그 상당히 뭐 그 회사별로 이제 테스크포스 이를테면 뭐 스마트 뱅킹, 뭐 그렇죠. 토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도 상당히 이제 벽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변화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도 네. 그전에는 이제 다 약 개발, 신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네. 이제는 그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걸 확산시키는 쪽으로 기술들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약 산업과 IT가 결합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백신 이번에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예. 그 백신을 만들 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에러를 줄이는 거죠. 네네네. 그 트라이얼 앤 그 시도 그 그 시험에 따르는 이제 에러 발생률을 줄이는 그런 부작용 뭐 이런 거 이제 실험에 있어서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결과를 그 이제 디텍트 할 때 찾을 네. 때 뭐 사람 육안으로 했던 거를 이제 기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찰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해지고 아, 그게 네. 이번에 도입돼서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만들 때 보시면은 보통 예. 이제 다른 백신들 만들 때 이전에 있던 백신들은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 만드는데 예. 뭐 5년 걸린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일제히 다 만들어서 작년 말에 이미 그 물건이 나와서 임상 실험이 진행돼서 올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mRNA라는 뭐 기술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또 시도들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워낙 그 팬데믹이 퍼지다 보니까 뭐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 등한시 되다가 네. 갑자기 부상하면서 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기술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그 생산 단가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가장 큰 문제가 축적의 문제. 그러니까 그 생산 시점과 사용 시점이 너무 달랐던 거죠. 네. 해가 떠 있을 때만 뭐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전기가 에너지였지만,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전혀 밤 해가 안 뜨는 밤에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고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이러한 어떤 결합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밀고 가는 그런 네. 힘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제 답을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이제 투자 관점에서 조금 더 네.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팬데믹에 따른 수혜 뭐 이런 것만 많이 이제 봤었죠. 네. 뭐 유동성 풀면 유동성이 어떤 게 좋을 거냐, 뭐 아니면은 이제 언택트 관련 업종들이 좋을 거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네. 뒤집어지면서 이제 택트로 가고 뭐 이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이런 합리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쪽으로의 관심 계속 갖고 합리화하는 쪽으로 관심?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을 네.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 이제 그 키워드로 조건을 제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네. 4차 산업 관련해서는 너무 많아요. 많죠. 하다못해 네. 5G도 4차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네. 볼 때 자꾸 이제 큰 범주로 먼저 찾으려고 하면 네. 고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제 그 저희가 이제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종목이냐 이런 이제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준 고르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네. 그 보통 이제 그 탑다운이라는 게 이제 경제 상황 보고 사이클 보고 해서 이렇게 종목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게 네.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클이라는 거는 가장 짧은 사이클이 한 3년 그러니까 재고 순환 사이클에서 3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상승 한 반 하락 반을 하기 때문에 네. 하락해서 상승하기 직전에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 되겠죠. 주식을 사기에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사이클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네. 그러면 3년에 한 번 오는 기회죠. 대세가 네. 그렇게 되면 3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치면 3년 쉬어야 된다 이런 좀 어폐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경쟁력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 네. 그 경쟁력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그 뭐 경쟁력 있는 회사를 어떻게 보냐, 어떤 네. 경쟁력 있는 어떤 섹터를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이제 조금 의문시할 수 있는데요. 네.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그 해당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좋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이제 범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단은 크게 나눠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즉 1등이 누구냐 하는 거요. 그거를 고민해 보면은 그 기업은 계속 1등이기 때문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변화나 혁신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경쟁력이 가장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이제 찾아서 그쪽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다가 그런 종목들의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1등인 거가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등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고를 때 예. 이제 생각할 때 네. 그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화두가 뭐 잘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모으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화하고 이런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스스로의 기술이나 혁신을 통해서 그 산업 내에서 과점 구조를 만들어내는 자기가.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저희가 과점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좀 나쁜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과 혁신으로 과점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펑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 섹터에, 이 영역에서 1등이 될 만한 회사를 고민하고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재생이라 하면 네. 지금 1등 회사들은 지금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회사들이냐 아니냐가 이제 우리가 고민인 건데 그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네, 예. 지금 1등인 회사가 그럼 앞으로도 계속 1등일 거면 그냥 묻어놓고 아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인터넷 쇼핑이 시작되는 시기에 아마존은 1등 회사는 아니었고 네, 예. 인터넷 포털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도 뭐 야후, 뭐 알타비스타, 만화점인데 다 망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후발주자 중에 오히려 더 결국은 1등하는 친구들이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찾느냐가 고민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플랫폼으로 플랫폼 기업이다. 예. 이랬을 때는
초기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기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비즈니스화하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이 비즈니스화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초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이제 이게 투자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회사. 예를 좀 들어봐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어떤 회사 뭐 하는 회사라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제 저희가 그 메타버스 네. 쪽에 이제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예. 되면 일단 메타버스를 사업화할 수 있는 회사는 조금 수익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나중에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 단계에는 그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아니면 그게 보급되는 과정에서의 그 도구. 그러면은 이 회사가 지금 국면에서는 상당 기간은 이제 거기 그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회사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회사인데 이제 그걸 제공하는 회사는 여러 개, 초기에는 여러 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좁혀놓고 거기서 네. 경쟁력 있는 회사를 찾아 들어가는 경쟁력이 방법. 어떻게 있냐고요? 어떻게 그걸 내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네. 그 기술력, 기술의 우위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많이 분석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보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자료 이 부분 되게 제가 늘 여쭤보고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인터넷이 초기에 인터넷 포털도 잘 안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정말 물론 인터넷 포털이 될 만한 회사들의 주가도 좋았지만 예, 예.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무슨 네트워크 회사 예, 예. 뭐 초고속 인터넷 회사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예. 뭐 그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뭐 라우터 뭐 이런 거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막 계속 시가총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장기 투자했으면 지금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해당 기업의 고유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단계별로 발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계에 맞게 단계도 보통 뭐 1, 2년이 끝나는 단계는 아니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큰 산업의 트렌드 하에서 예. 이제 초기냐 중기냐 이제 후기냐 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분류가 되죠. 그럼 초기에는 이런 그 산업을 만드는 인프라 기술. 만드는 회사들이 먼저 그렇죠. 뜨니 네. 그 회사 잠깐 투자했다가 적절하게 잘 빠져나오고 장기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뭔가 돈 버는 회사. 수익하는 회사가 나올 테니 또 그것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적절하게 잘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네. 이제 그때는 점점 분산이 되겠죠. 분산 이제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그 투자에 대한 이제 조언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다들 ETF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거기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그 영역별로 모아놓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분산 투자 네, 네. 개념이니까 초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그 인프라를 까는 쪽에 비중이 높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분이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되겠죠. 확산이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방법들을 찾으라 이거죠. 일단 경쟁력 있는 회사를 찾아서 한 회사에만 몰빵하지는 말고 그렇죠. 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자에 이제 지금 같이 뭐 변화무쌍한 시절에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모든 종목이 다 상승 큰 상승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뭐 좀 그 자산 배분 자체가 되게 응집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는 어느 정도 분산을 해주는 깔아놔야 되는군요. 여기서. 그렇죠. 다 오를 때는 한 종목만 들고 있어도 시장 다 똑같이 따라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요동칠 때는 분산을 해야 뭘 되는데. 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씀은 막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 상승장에 엄청난 큰 상승장에 이제에서는 너무 분산하면은 이제 그만큼 못 따라가는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꾸준한 어떤 수익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네. 분산 개념이 들어가고 그 분산을 할 때도 아무래도 이제 그 해당되는 거에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고르려는 찾아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노력은 정말 저도 참 많이 합니다, 상무님. 네. 저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다 네. 동의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얘기죠. 어떻게 찾느냐 그 요령을 좀 가르쳐 네. 주세요. 그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는 일단 이제 지금 이제 그
혁신을 하는 회사라고 하면 혁신. 예, 이제 보통 이제 그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성장하는 회사인데 그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옛날 이제 그 아마존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유통회사였지만은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돈도 못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했지만은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그걸 인정했던 거는 계속 기술에 대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산업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변신한 회사. 그렇죠. 변신을 이제 기존의 수익 모델에서 네. 또 새로운 그걸 기초로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을 지금 뭐 그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은 네네. 이제 그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 정보 이제 여러 정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네. 그 뭐 답을 알려주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자기가 보는 관점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니들 알아서 해라.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동안 투자해 오시면서 네. 그런 기업들을 발견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네, 그렇죠. 그런 것 어떻게 합니까라고 여쭙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거 발견하는 게 어려우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 그런 노력을 해서 발견하셨던 그래서 투자에 성공하셨던 사례도 있을 거고 네, 네. 아닌 사례들도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발견하셨었는지 좀.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뭐 이제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있겠죠. 네. 예. 근데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차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과거 기준잣대로 보면은 네. 재무 비율도 안 좋고 네. 부채도 자꾸 차입해 쓰고 해서 예. 이제 돈을 못 버는데 자꾸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전기차라는 테마가 이제 앞으로 될 거다.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범주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회사가 유일하게 투자를 계속하고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대한 그 투자를 초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내놓거나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때 이제 분할해서 이제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사고 조정받을 때 좀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인더스트리에서는 그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차피 다 적자이거나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그냥 투자의 양을 보고 결정하면 그게 대부분 일치하더라 이 그렇죠. 말씀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 산업이 네. 이제 전기차로 점차적으로 이동할 거라는 가정이 들어가죠. 그거야 뭐 대체로 네. 동의한다면 동의하죠. 네.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거기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회사는 테슬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나중에 실질적인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나고 네. 그다음에 그 점유율이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그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하긴 그렇게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긴 그렇죠. 하겠어요. 저희 과거를 돌이켜 보면 먼저 출발했던 투자 많이 했던 회사가 먼저 망하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데서 한 3개 잡아갖고 그중에 하나만 제대로 성공하면 나머지 두 개는 오늘 말씀은 네. 일단은 바스켓 안에 그 후보를 넣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넣고 나서 워치 더 바스켓은 해야죠 당연히 네. 그렇죠. 굉장히 사실 위험하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 그렇죠. 예. 병아리 때 더 잘 봐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병아리들 어떤 계란을 넣느냐는 초기 이 산업에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을 담는 게 요령이다. 아, 근데 이제 그 투자 많이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예를 들어 테슬라 있고 뭐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니오 있다고 치고 니콜라 있다고 치면 세 개를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가는 거지. 그럼 이제 테슬라 한 10배, 20배나 나머지 애들 어떻게 잘 안 됐다고 쳐도 됐잖아 이 정도면. 그 정프로님 이제 방법에 어느 정도는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일리 있는데요. 있죠? 네. 그 처음에 조금씩 사서 이제 그 새 회사의 발전을 있다가, 보다가 예. 이제 아닌 회사는 줄이면서 되는 회사로 옮기는 방법도 있죠. 네. 아닌 회사 되는 회사는 주가를 보면 압니까 그럼? 아니죠. 떨어지는 회사는 팔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회사의 이제 상황들을 계속 자기가 자기의 워치 리스트에 있으니까 이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보시면은 뭐 미국이나 한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엄청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워치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네.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종목으로 플레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종목 간의 개별 리스크가 계속 불거질 수 있다면은 네. 이제 그냥 해당 산업의 뭐 펀드를 사든 이제 집합 운용돼 있는 뭐 ETF를 사든 이렇게 하는 방법. ETF란 방법도 있으니까 네. 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의 흐름이라는 건 뭐 코로나19로 확실히 뭐 어떤 변화, 뭐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흐름이라는 건 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예. 변화의 흐름에서 잘 올라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이 회사들을 잘 분산시켜서 또 한 번에 사지 말고 좀 나눠서 사는 이런 예. 방법들을 잘 구사하라는 우리 구용욱 상무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무나 상무되는 거 아닙니다, 형님.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상무가 되게 애매하죠, 그죠? 네. 되게 이제 위쪽에서는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낙하산 내려오면. 아, 상무님인데? 아, 위에서 막 상무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가끔은 아, 큰 회사는 그냥 막고 자요 그냥. 큰 회사는 있죠. 아, 이분은 아니니까. 이재용 부회장 상무로 시작했잖아요. 아유, 이분은 아닙니다, 글쎄.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고기가 굉장히 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네. 사실은 부사장 같은 거 되는 거는 낙하산도 있으니까 쉬워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어렵다니까. 상무 되게 어려워요. 직장인들로서 상무라는 건 그 마치 군인으로서 별다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지. 노력을 하셨다는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시면 저 유프로님이랑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우리 미래에서 때의 구용욱 상무님 네. 앞으로도 종종 저희에게 이런 투자에 많은 경험이 또 있으실 테니까 실제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투자의 실제 경험들 같은 거 많이 좀 살리셔서 저희에게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장도장님 만나러 또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